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켄트로스입니다. 켄트로스 지난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은 좀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의견을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기대감을 따라와야 할 실적, 실적도 함께 동반이 되어야 켄트로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지어진다라는 한 분의 의견이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탄소 국경세 수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것의 수혜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먼 미래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승 모멘텀을 계속 주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켄트로스 오늘 더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켄트로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켄트로스 일단은 왜 이렇게 올랐나요?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조금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에 네.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마치는 8,000원 이상 올랐다가 한 1,000원가량 빠지면서 한 7%가량 상승을 보여준 여력이 있습니다. 켄트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기합성 기술 합성 연구 개발 역량을 표현한다라면서 화학 쪽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까지 같이 하는 업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요번 금요일에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네네. 미국이나 EU 등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소 쪽 친환경 기업에 대한 수혜가 많이 이어진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기후변화의 대응 정책으로 일환으로 수입품 생산에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만약에 톤당 $50 또는 톤당 $35가 만약에 부과된다라고 할 경우에 한국의 입장에서 연간 0.5%에서 대략 0.6% 수출 감소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때 이제 켄트로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CCU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화합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이런 친환경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쪽에서 원래 본업으로 하는 것이 수소차 연료전지인데요. 네. 수소차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과부라술 폰산 아오노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또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수소차는 연료전지에 있어 수소와 산소 화학적 반응이 물이 배출되고 여기서 전기가 생성되고 이러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이쪽에서 이제 전해진 연료전자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이제 화학연구원이 생산해서 이게 상업화가 이어진 게 요 켄트로스로 이어진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변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요 양산 이후 또 정책적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또는 2023년부터는 수소차 또는 수소차 연료에서 분명히 켄트로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오른 이유는 요거와 관련없이 탄소 이쪽 그 EU와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 때문에 많이 오른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켄트로스의 본업을 조금 보시면서 앞으로의 탄소 관련 이런 정책적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 보면서 한 번 더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켄트로스가 이번 주도 다시 오를 거다라는 것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켄트로스 김병수 PB님께서는 일단은 뭐 미국과 일본 쪽에서 탄소 국경세 이야기가 나와서 요 이슈를 받아서 좀 상승을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뭐 반영되는 것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PB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더 드릴 얘기는 살짝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네. 그동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안 오른 종목이 뭘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중에 하나 딱 걸렸던 게 금요일 켄트로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사가 크게는 첨단 소재 그리고 또 융합 소재라고 그러는데 융합 소재는 말은 멋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접착제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어떤 카메라 모듈이나 뭐 LED TV 같은 쪽에 접착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쪽과 함께 이 첨단 소재 쪽이 부각을 받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이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된 전해질 막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죠.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올랐는데 그러면 실적을 보자라고 했을 때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3억 정도 됐는데 1분기에만 18억 나왔습니다. 18억이 나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적 빠르게 변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네, 매출의 성장과 같이 동반적으로 이어져야 어떤 폭발적인 수익성과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하게 되면 한때 시총 2,000억대까지 빠르게 움직였다는 부분들은 아직 실적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은 어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다가 다시 변화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켐트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추세가 이어지기엔 쉽지 않다. 아직 실적도 명확하게 좀 개선된 모습 보여주기 힘들고 탄소 국경세의 영향도 단기적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켐트로스 오늘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지 상승 추세 더 이어갈지는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